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설 연휴 기간 동안 교계에서는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행사들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먼저 고향에 가지 못하는 쪽방촌 주민들을 위로한 한국교회 희망봉사단 소식입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매서운 추위가 이어진 설 연휴 기간. 고향에 갈 수 없는 서울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의 마음은 더욱 쓸쓸하기만 합니다. 외롭게 명절을 보내는 쪽방촌 주민들을 위해 청년들이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정성껏 밥과 반찬, 국물을 준비해 잠깐이지만 명절의 기쁨을 쪽방촌 주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한국교회 희망봉사단은 설 연휴 기간인 지난 9일부터 사흘 동안 서울 동자동 쪽방촌에 위치한 성민교회에서 주민 천여 가구에게 9개의 식사와 선물을 제공했습니다. 이 주민들에게 저희들이 자그마한 설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급식과 그리고 문화 공연과 그리고 이분들에게 작은 설 선물을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영락교회, 종교교회, 거룩한 빛 광성교회 등 9개 교회 성도들이 재정으로 돕고 자원봉사에 참여해 이루어진 나눔이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배식과 설거지 봉사를 하고 주민들과 어울려 명절의 즐거움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명절인데 고향에 내려가시지 못하는 분들을 그냥 한번 뵙고 싶어서 이렇게 참석해서 봉사하게 됐는데요. 지금도 저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와서 보니까 진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고, 제가 오히려 더 그분들 보면서 행복하게 너무 풍요롭게 살고 있구나 느껴서 좀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한편 북한을 탈출해 남한에 정착한 새터민들은 교회에 함께 모여 외로운 마음을 기도로 달랬습니다. 서울 신정동 새터교회 교인들은 설날 주일 예배를 드리며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을 위해 남과 북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